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좋은 땅 좋은 집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땅집부동산TV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대지 180평, 밭 434평 합한 총 면적 614평에 25평 주택이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이 길로 올라오면 주택이 있고 주택 측면 쪽 비닐하우스 있는 곳에 밭 434평 주택 대지와 붙어 있습니다. 대지와 밭은 도로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고 전체가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 차량 2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겠고요. 주택 우측면에 텃밭과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죠. 여기는 강원도 영월군 남면 조전리입니다. 조전리는 도울조, 밭전자를 써서 밭농사를 지어먹고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정보가 없어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주민 대부분 60대 이상이고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배추, 옥수수, 고추, 특히 절임 배추로 순수익 1억이 넘게 버는 분들도 여럿이 있고 그래서 땅을 팔 이유가 없다고 해서 마을엔 귀농인들도 많이 없다고 하네요. 빨간 선 끝쪽이 토지 경계입니다. 밭이 주택가 붙어 있기 때문에 농사일도 이동 없이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야외 수도 있고요.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 작업 공간을 지나면 넓은 비닐하우스가 나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죠. 겨울에도 농작물 재배를 통해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야채 과일을 키워서 먹을 수도 있고요. 태양광으로 전기세 절감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귀농생활 하시는데 지출이 거의 없는 알짜 매물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땅은 도로보다 조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앞쪽 막힘없는 풍광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은 1996년 8월 3일에 사용 승인된 벽돌집입니다. 햇볕 잘 드는 남향집에 수도는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고요. 옥상 슬라브 위에 지붕 공사되어 있고 현관 계단에 차양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도 없고 집안까지 비를 안 맞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면적은 25평에 방 3개, 화장실 하나, 주방 거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빈티지스럽고 고풍적인 느낌을 주는 스타일이죠. 요즘은 레트로 감성으로 이런 자재는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자재를 일부러 구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 남향이라 햇볕 잘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시골집은 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은 문을 잠그고 외출을 하셔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욕실은 유광 타일로 되어 있고 세탁기 공간도 있죠. 넓은 거실은 집 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고 남향이라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커튼을 쳐놨습니다. 거실과 분리가 되어 있는 주방이죠. 싱크대 새 걸로 교체를 한 상태고요. 식탁 배치를 하고도 여유 공간이 있을 정도로 면적도 넓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대지 180평, 주택 25평과 614평이나 되는 넓은 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세 시대에 맞게 은퇴 후에 농산물 자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판매로 생활에 필요한 소득도 얻을 수 있고 다양한 농민 혜택도 누릴 수 있는 매물로 귀농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귀농 준비하시면서 싼 땅 찾아서 집은 좋게 지으려는 분들 많으신데 정말 위험합니다. 값도 싸면서 농사 잘 되기로 소문난 곳을 찾아야 남은 인생이 편하겠죠. 오늘 매물은 귀농 귀촌을 안전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매물임이 확인이 됐고요. 매매 가격 1억 8천만 원입니다. 문의 많이 주시고요. 오늘 보신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사무실로 전화 주시고요. 좋은 땅 좋은 집 매물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종 모양 알람 설정 한 번만 눌러두시면 좋은 물건 소식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 강원 부동산 매물 접수, 매물 촬영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제천 땅집 부동산 김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